이경훈입니다. 조성미입니다. 조성미 씨는 지금 라틴 강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제가 오늘 사교를 입문을 시켜주려고 해요. 사교 댄스. 사교 댄스의 종류가 지루바, 브루스토로 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보통은 브루스보다 지루박을 먼저 배워요. 지루박이 신나니까. 지루박은 기본 발이 여섯 박자의 발입니다. 그래서 육박이라고도 하고 여자의 스텝 모양이 일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자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구나. 네. 네. 일자라고 하면 아 그게 지루박인가 보다. 육박 그러면 아 저게 지루박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조정미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지루박의 여자의 기본발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자 여기서 일자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반드시 붙겠습니다. 왼발부터. 무슨 발부터? 왼발. 네. 시작발이 왼발. 하나, 둘, 셋, 넷. 넷까지 됐죠? 다섯, 여섯의 반대편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다섯, 여섯. 그리고 회전이 안 들어갔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을 잘 모았죠? 깔끔하게 잘 모으는 게 여자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했어요. 자, 왼쪽으로 회전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는 다섯, 여섯에 돌아서 모았는데 이번에는 넷부터 돌기 시작해요. 잠깐 보기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해볼게요. 왼쪽 회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음악은 4분의 3박자에 신나는 리듬이에요. 자이브하고 있습니다. 템포가. 자이브가 4분의 4박자, 4박자인데 스텝이 6박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사교도 6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아닌 것도 있어요. 4박도 있고 8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성미 양이 제가 지금 가르치는 스텝을 여기 서볼게요. 사진은 아까 썼던 대로 네, 여기 서 있어요. 나의 가리키지니까 갈다가 다시 보겠죠. 남자는 여자를 가로막지 않고 있어야 제가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른손을 잡고 있는데 저는 남자 스텝에 삼각 베이지를 하고 여자는 일자 스텝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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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다섯, 여섯에 모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 음악을 계속 틀어 가기 때문에 네네. 다음 박자가 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여섯 박자씩을 반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로 갔다 이쪽에서 반대로 보니까 이 선이 일자잖아요? 네. 일자. 여섯 반을 뗐죠? 네. 6반. 이해가 쉽죠? 네. 네, 기본으로. 자,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게 카운트예요. 여섯 박이니까 하나부터 여섯까지 세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선생님은 셋부터 세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카운트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저는 2박자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부터 세는 거 좋아해요. 첫 발은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맞다라고 참고로 알아주세요. 저는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일단, 조정 선생님 자세가 좋아요. 네. 반듯하게, 도도하게, 목에 깊숙한 것처럼 이렇게 걸으면 이제 우리 자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라틴 댄스 했을 때 골반 무브를 하죠? 얘는 골반 무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에서 땅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보면 춤을 추는 사람 같아요. 터벅터벅 걷는 것보다는 1번 걷는 것처럼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저의 텐션이 느껴지죠? 네. 다섯, 여섯. 자, 이 텐션감이 손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셋, 넷, 다섯, 여섯. 텐션이 없으면 춤 재미가 없어져요. 텐션이 있으니까 춤 재밌습니다. 자, 제가 리드하는 대로 여기다가 그렇지. 남자가 뭐 하는지 여자는 잘 모르지만, 남자가 이동할 때 여자는 좀 변화를 느껴요. 그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배우는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가장 기본 발부터 할 수 있는 스텝을, 루틴 피겨를 정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1번 스텝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일단 조성미 선생님이 배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자만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1번 1명 맞다리 갔다리. 여자 맞다리 갔다리 하니 맞다리 갔다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손을 들어주니까 좌회전을 하게 되죠. 이 손이 제가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았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저 못 갔을 때 제자리 회전 스텝을 하거나 제자리 스텝을 해야 되는데 제자리 회전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저 보통 제가 동호인에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라틴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회전을 멋있게 스피닝을 할게요. 보시면 하나, 둘까지 걷고 셋, 넷의 스핀, 다섯 스핀, 여섯에 모으세요. 가능하겠죠? 스파트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스핀을 이용해서 돌면 훨씬 더 각이 살아있는 제자리 회전 스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어르신들에게는 좀 잘 안 돼요. 아. 조성미 형님 이렇게 하세요. 네. 자, 해볼게요. 자, 오른손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또 좌로 비켰어요. 네. 좌 비켰으니까 앞으로 갈 수 있겠죠? 네.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 막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았어. 정말 예쁘게 잘하셨다. 1번 스텝을 이렇게 멋있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네, 시청자분들이 보기가 예쁜 건데, 근데 보폭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아, 네. 보통 이게, 이게 댄스 스포츠면은 보폭이 크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댄스는 스포츠가 아니고 사교 댄스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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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이에요. 네. 자, 그럼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리드하는 걸 일단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제가 계속 건너가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막았어요. 그럼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자리 깨졌을 때 할게 있는데 제가 리드에 의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네, 똑같이 제자리 깨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손을 위로 들어주지 않고 그냥 밑에서 터치하고 밀어줘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눈치를 챌 수 있겠어요? 다시 할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2번입니다. 그럼 1번과 2번 한번 연결해 볼게요. 1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앞다리, 앞다리. 하나, 둘, 셋, 넷, 바로 맞고, 여자 제자리 회전, 남자 좌비켜. 2번, 하나, 둘, 셋, 넷, 대각선 건너가고, 셋, 넷, 그래서 건너갔어요. 자, 앞에서 가로막고 여자만 제자리 회전. 넷,
네 번에 돌면 안 되고 여섯 번 안 되고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박 2주 7일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 규칙 가장 많이 나오는 6박이다. 그래서 4박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4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근데 편안하게 얘기하면 4박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번 해볼게요. 여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죠? 남자는 여기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등뒤로 손을 바꿨습니다. 계속 이어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 막았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네. 이제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놓치지 않으려면 여자가 뭘 해줘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안 놓치잖아요. 꼽지 말아 보세요. 일단 손에서 놓치지 말아 보세요. 그렇죠. 손가락 끝에서 걸리도록. 낚싯줄에 걸리듯이. 제가 위에서도 걸리고, 옆에서도 걸리고, 돌 때도 손가락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야, 댄스 스포츠는 과격하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근데 사교는 거의 손끝에 걸려있는 상태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다시 해볼게요. 1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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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해줘. 셋, 넷, 다섯, 여섯. 3번, 리본 그리기. 너는 등 뒤로 손 바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남자 왼손 리드로 여자 제자리 해줘.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3번이에요. 네. 자, 4번을 바로 이어서 해보고 있습니다. 4번은, 어깨 걸리라고 해서 제가 어깨를 유도를 하겠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굿. 네 박 걷기, 셋, 넷. 네 박 후진, 셋, 넷. 1박 2분의 1 회전, 다섯, 여섯. 잘했어요. 1박 2분의 1 회전은 아직 안 가르쳐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4번인데, 1박 2분의 1 회전 설명하고 마칠게요. 1과 2분의 1 회전은 아까 1자로 걸었었죠? 네. 그런데 한 바퀴 반을 돌아야 돼요. 자, 보기만 하면 하나, 둘까지는 걷고요. 셋, 넷에서 회전을 만듭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마무리 되세요. 그러면 한 바퀴 반을 돌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혼자 할까요? 하나, 둘, 셋, 보라색은 넷, 다섯, 여섯.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통 일반인들은 이 정도 돌면 벌써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피쳐놓는데, 많이 돌아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안 어지러워. 안 어지는 반, 어지러운 방법이 있나요? 시선. 시선. 이거 설명해. 네. 네네. 참고하세요. 여러분이 당장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데 헤드턴을 따로 가르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아시죠? 그냥 편하게 돌아보라고 하시면 돼요. 편하게 돌아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에 쓸 때만 잘 쓰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쩔 수 없이 헤드턴이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 훨씬 예쁩니다. 조성민 선생은 지금 왕초 보이는데도 일단 회전은 차별화되게 멋지게 예쁘게 추고 있어요. 저하고 춤을 추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깨 걸이를 한번 이렇게 보여줄게요. 제가 수화하는 포지션에서 가로막지 않고 약간 비꼈어요. 그래야 여자가 오히려 편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진 네 번,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여자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회전하는 동안 따라갔다가 마지막에 내려주기만 하면 돼요. 특별히 제가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안 돌려줘도 편하게 돌아지죠. 근데 남성분이 리드 한다고 돌리잖아요. 여자 흔들려. 절산 사진 댄스가 이제 편안한 춤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했어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스텝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정리해드렸고요. 저는 조성미 선생님한테 좀 스텝을 알려드리는 거였는데 별로 알려드린 게 없어요. 그냥 한번 말하면 다 알아들어버리니까 그러면은 다음 5번부터 10번까지 가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음악 한번 틀어볼까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쳐볼까요? 음악 빨라요?